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게 아니다. 율법이나 뭐를? 네, 선지자를 폐하러 온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온전케, 온전케 하러 오셨다. 여러분, 그 항상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해. 자기식으로. 그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 자기식으로 생각해. 근데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될 때 내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식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 네? 네,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보고 나쁘다, 내가 그 사람 보고 좋다, 그러면 내가 나쁘다면 나쁜 놈이고 좋다면 좋은 사람 되는 줄 알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나를 나쁘다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좋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죠? 한번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니, 아, 그놈 말이야 나쁜 놈이더라고 한참 얘기하더니, 저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놈은 더 나쁘고 막 그러길래, 그러면 나는 듣고만 있어야 돼. 난 또 왜 그런지 몰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더 나쁘고 그놈은 나쁜, 너는 좋은 놈이냐? 왜 네가 그 사람 나쁘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너 나쁘다는 건 생각을 못하냐? 한번 돌려서, 한번 돌려서, 꼭 여러분은 한번 돌려서 거꾸로 반대로 생각을 해봐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한번 돌려서 시작. 예,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폐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폐할 일을 내놓지도 않지.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아래 있어요. 시간 아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가. 그래서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 예. 특별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얘기 같아요. 아, 이거 내일 줄게, 내일 줄게. 그랬어. 내일 준다는 건 이제 돈이 내일 나오니까 준다 이건데, 안 나오면 뭐려? 못 주지. 그러면 그러지. 아, 이거 뭐 내가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이렇게 우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을 번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예. 그러니까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고 이때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요. 인간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인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다.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건 인간식으로 말하면 창세전이지, 하나님식으로 하면 창세전이 지금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창세 후가 지금이고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몰라야 율법을 줘놓고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뭐 이거 바꿔야 되고 뭐 이러지. 이걸 다 아시는 그분이 폐할 일을 하시겠냔 말이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멘. 왜 그러냐면 다 알기 때문에 그래.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라고 아예 한 번에 온전케 하지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했다가 온전케 한다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첫 번째부터 밥을 주지 몰라고 죽 졌다 밥 졌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막 난 거 밥 주면 똥구멍 매서 죽어버리지. 예, 그러지요.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가 건강 상태가 낳자마자 뭐 먹으면 안 되니까, 밥 먹으면 안 되니까 뭐부터 줘가지고 젖을 줘서, 예, 조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밥으로 바로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은, 그건 잘하네, 애 키워봐가지고. 예. 이유식을 먹여서 위장이 좀 더 튼튼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밥을 준단 말이요. 그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밥을 주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우리 믿음과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준다, 이 말이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온전하다는 거요. 불완전하다는 거요. 아니지. 불완전하니까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지. 뭐하다?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불완전하다. 그 왜 불완전한가? 이제 또 그걸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것이 불완전한가 봤더니요. 이 율법은
뭘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러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이 아주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예. 예, 율법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뭐냐면 율법은요 한마디로 안 들키면 괜찮아. 그러니까 10계명이 치면은 11계명째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나 11번째 그러나 안 들키면 된다. 이게 율법의 약점이야.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은 죄져서 갔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 간 사람은 재수 없어서 들켜서 갔고 여기 사는 우리는 재수 좋아서 안 들켜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율법의 약점이란 말이야. 율법의 약점.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딱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담을 팍 뛰어 넘어왔어. 그랬더니 경찰이 그냥 잡혀버려. 그러면 도둑놈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아우 내가 도둑질 안 해야 되는데 도둑질하다 잡혔네 이래야 되는데 아이 재수 온부터 해필 경찰 있을 때 뛰어내릴 게 뭐야 전부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뭐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겠죠. 그게 어떻게 재수냐. 잘못한 거지. 에? 운전도 그래. 막 하다 보니까 잘못 왔어 뭐가 휙 돌아섰어.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이 재수 없어가지고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재수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죄라고 얘기 안 하고 다 뭐라고 재수라고 한단 말이야. 재수 안 들키면 돼. 그러니까 재수만 좋으면 죄져도 안 들키면 된다. 그게 무슨 정신이요? 그게 율법 정신이란 말이야. 두 번째 이 율법의 문제는 이 율법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뭐만 안 하면 돼? 행동만 안 하면 돼. 율법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생각으로 100번을 죽여도 괜찮아. 뭘로만 안 죽이면 돼? 실제로만 안 죽이면 돼. 그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 내가 저 여자하고 막 상사병이 걸려도 괜찮아. 뭐만 안 하면 돼? 행동만 해요. 그게 율법의 약점이야. 그게 율법의 약점이야. 그런데 이 율법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 그게 뭐냐? 한 번 범했다 하면 용서가 없어. 용서가. 이 율법이. 근데 은혜의 법은 안 들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은혜의 법은 행동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까지도.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한 즉 뭐 한 거다? 그러니까 뭐도 하면 안 돼? 미워도 하면 안 돼. 미워도. 그러니까 은혜의 법은 행동을 터치하기 전에 뭐까지? 생각과 마음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은혜의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은혜로 하자는 거야. 은혜로. 예이,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은혜로 하자 그 말은 생각도 조심하고 하자 그 말이요.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은혜가 좋은 게 하나 있어. 은혜가 그게 뭐냐? 용서가 있단 말이야. 용서가. 율법은 잘못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은혜는 잘못해도 뭐가 있어? 용서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런 죄값을 대신 지불해줬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은혜. 그래서 율법은 누가 가져왔고? 모세로부터 왔고. 에? 은혜법은 누가 가져왔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하니까 내가 뭐하러 왔다? 완전케 보완을 해가지고 완전케 했다. 아멘. 에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에이. 그러니까 율법은 뭐만 터치한다? 행동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면 괜찮다? 안 들키면은. 그런데 이것은 한번 잘못했다면 뭐 할 길이 없다? 용서받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러나 은혜의 법은 이것이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렵다. 뭐까지 조심해야 된다? 생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쳐다보든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은혜의 법으로 보면 똑바로 쳐다봐야지. 해본다 하고 쳐다보면 그것이 마음에 뭐 했다는 거요? 관음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은혜의 법이. 그래서 율법은 현상이라면, 율법은 현상의 법이라면 은혜의 법은 본질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현상은 행동만 터치하지만 본질은 뭐까지? 마음까지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선지자.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저 선지자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선지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요? 예?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이 생각나. 요새 선지자 그러면 누구요? 예? 장경동 목사가 생각이나? 어디 가서 그 요거도 먹을 소리 좀 하지 마라. 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요거도 먹어. 아, 진짜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신랑 앞에서 절대 내 얘기 하지 말고. 남자는요, 그거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실험적으로, 여보, 참 앞집 아저씨 남자 진짜 멋있지? 그지? 참 멋있지? 그래보세요. 그러면, 야, 진짜 내가 봐도 멋있더라. 그런 훌륭한 남자 흔치 않습니다. 가서 살아라, 이 작거다. 가서 살아. 절대 남자는 비교하는 거 아니오. 물론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는 비교하는 거 아니오. 아멘? 예. 사실 저 선지자는 누구냐? 목사님이 선지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시대에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 다 뭐만 있고? 제사장만 있고. 제사장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뭐요? 목사죠. 그렇죠. 이 선지자도 누구고, 요즘에는 목사님이고, 제사장도 목사님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이 제사장이야. 에? 만인 제사장. 에.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무슨 제사장? 에. 만인 제사장. 자, 그게 뭔 말이냐?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오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오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시작. 내가 언제 제사장이 하하하하라고 그랬어? 다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 오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고. 시작. 응. 손은 내가 할 테니까 말로만 하셔. 그냥 정신없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기가 좋겠어요? 선지자가 인기가 좋겠어요? 예? 누가 인기가 좋아? 제사장 인기가 좋지. 왜냐하면 자꾸 죄 용서받아다 주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전해주는데, 잘 들으세요, 백성이 주님 뜻대로 살면, 백성이 주님 뜻대로 살면 좁은 길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백성이 주님 뜻대로 살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니까 선지자가 뭐를 받아다 줄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다 줘. 근데 백성이 넓은 길로 가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거든? 그러면 선지자가 뭐를 받아다 올까? 책망을 받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막 책망하면 백성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를?
선지자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자기 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사장을 하려고 그래, 선지자를 하려고 그래. 에이! 다 제사장만 하려고 그래요. 왜? 제사장은 인기가 좋거든. 제사장은. 왜냐면 죄 자꾸 용서받아다 주니까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제사장은 자꾸 많아지는데 선지자가 없어져 가고 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 책망하는 설교를 자주 하는가 돌이켜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책망을 안 듣고 신앙생활 할 만큼 깨끗하게 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교회를 바꿔버리네. 내가 한번 아주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이 어른이 욕을 엄청 잘해. 네, 그래서 좀 잘 말을 했어.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욕이 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욕이 덕이 안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야 장 목사 너 내 말 좀 들어봐라. 왜요? 집회를 딱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자가 딱 들어오는데, 여전도 회장이래. 그 교회 여전도 회장이래. 딱 들어오는데 남자 두 명이 영적으로 붙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누군데? 여잔데 남자 둘이 딱 붙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둘이 붙어서 온 거야. 그 여자한테. 이게 이 목사님 눈에 딱 띈 거야. 너 인연 이리 와. 너 왜 서방 지르고 다녀 인연아. 그랬더니 막 팍 꼬꾸라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허허 힘드시겠습니다. 두 남자 섬기시느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일리가 있어요. 예. 예, 잘 들으세요. 하루 종일 일하신 분에게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건 맞지만 밤새도록 도둑질한 사람 보고 요새 힘들지요. 힘내세요. 일반 경기도 어렵지만 도둑 경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는 바른 수구를 했을 때 위로를 받아야지, 못된 수구를 했는데는 위로가 아니라 그건 책망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위로받아야 할 크리스찬과 책망 들어야 할 크리스찬이 가만히 보면 어느 쪽이 많겠어요? 나는 내가 얘기 안 했어. 여러분이 얘기한 거지. 어떤 교인이 더 많아요? 책망 들을 교인이 더 많은데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위로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책망을 해야 돼. 책망을 해야 돼. 성경은 십일조를 떼어먹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떼어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에? 얘기해 보셔봐. 남자가 떼어먹으면 도둑놈, 여자가 떼어먹으면 여러분이 얘기를 해. 나 욕하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에, 여자가 떼어먹으면 집인은 왜 말 안 해? 에. 고개를 들고 그리고 날 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남자가 떼어먹으면, 여자가 떼어먹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어려우면 도둑질을 하고 살겠어요. 예. 그거 힘드시죠? 예, 힘듭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는 거죠. 이 도둑놈들아. 여자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리는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한통 속이 아닌가? 한통 속이 아닌가? 제사장과 성도가 한통 속이 아닌가? 그러니 교인을 책망하려니 이게 교인 책망이 아니고 누구 책망이요? 내 책망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책망할 수 없기에 책망을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자, 일단 성경적으로 선지자의 위치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두 구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찾으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난 제발 부탁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겠느냐? 다는 아니다. 두 번째,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요? 주겠다는 거요. 이게 성경이야. 근데 왜 패한 것처럼 하냐는 거죠. 주님은 패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좋은 걸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오. 없으면 사모를 해야 될 거 아니오. 내가 못 온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되냐 말이오. 다시 얘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사도냐? 다 사도는 아니오. 다 선지자냐? 다 선지자 아니오. 다 교사냐? 지금 이거는 지금 목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누구에게?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통틀어서 하는 얘기요. 목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한테 다 뭐요? 에? 다 사도냐? 다 사도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뭐가 있다는 거요? 사도가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다 선지자냐? 다 선지자는 아니요. 그러나 이 속에 선지자가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다 에? 교사냐? 그렇지. 다 교사는 아니요. 이 속에 교사가 있다는 거요. 교사가. 그 다음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는 아니지만 이 속에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다 병고치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는 다는 아니지만 이 속에 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느냐.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어요. 이거를 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요. 은사가 다르니까. 그러면 하나도 못 하면 뭐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도 못 오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아, 내가 묻고 싶어. 아니, 하나도 못이야? 그럼 너는 뭐냐? 바울이 그렇게 써놔서 그러지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하나도 못 오는 너는 뭐냐? 이렇게 묻고 싶어. 나는 다는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교사지만 난 능력이 없어. 그래도 교사가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에? 왜? 나는 교사지만 너는 뭐가 있어?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능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못하면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는 성향이 많다. 어떻게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못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모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방언은 무슨 놈아, 방언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뭐하는 거야. 등신도 여러 가지. 알아들으면 뭐라고 방언이야? 자기 말로 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이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14장. 바로 거기 있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받.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방언이지. 알아듣는 자가 있으면 왜 방언이냐? 어차피 알아들으면 우리말로 하지 뭐라고 방언으로 해. 영어로 뭐를 말하니까? 비밀을 말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방언을 알아듣게끔 할 때가 있었고 못 알아듣게끔 할 때가 있었어.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네가 못 온다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은사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요. 너를 바꿔야지. 말을 똑바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요, 진짜 말들 하는 거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 참 많이 하는 분이 있어. 나 참 존경해. 기도 많이 하니 기도 많이 강조를 해. 본인이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 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아멘. 기도만 하면 다냐? 또 이래. 그러면 내가 또 묻고 싶어요 너한테. 그러면 기도만 안 하면 다냐?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말이요.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아멘. 교회만 크면 다요? 꼭 그래. 그러면 교회만 적으면 다냐? 뭔 말을 두 번 물어보란 말이요. 바꿔서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왜 이렇게 자기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오. 내가 왜 꼭 말을 해놓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꼭 틀린 말도 아니라고 왜 내가 말을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 말이 일반적으로는 맞아도 특수한 경우에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다 맞냐? 너도 안 맞아. 나도 안 맞고. 왜? 그것이 말이 맞고 안 맞아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맞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혹은, 그가 혹은 뭘로? 사도로, 그 다음에 혹은 또 뭘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혹은 뭘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왔다. 목사가 할렐루야. 여기 한번 나왔다. 목사로, 그 다음에 또 뭘로? 교사. 여기 교사 또 나왔다. 교사로, 그 다음에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며. 왜냐? 한 가지만 갖고 온전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온전케 하는 부분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온전케 하는 부분이 있고, 선지자가 온전케 하는 부분이 있고, 다 이렇게 온전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선지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선지자가, 성경적으로는 선지자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현실 속에는 선지자가 자꾸 사라져가. 왜 선지자가 사라져가? 에? 아이,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몰라. 에? 아, 크게 흥냥흥냥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선지자가 사라져가?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선지자가 사라져가.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조심스러운 이유는 또 뭐라고 그랬죠? 에? 선지자도 백성 같으니까 그래요.
선지자가 선지자 같아야 되는데 선지자가 백성 같으니까 선지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만 있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누구 시절이냐? 엘리 제사장 시절이야. 엘리는 뭐였어? 제사장. 엘리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아들 홈리도 제사장이고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엘리,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은 많은데 누가 없었어? 선지자가 없었어. 제사장은 많고 선지자가 없는 시대. 그때가 암울한 시대요. 그때가 나라가 망하는 시대인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꼭 우리나라가 엘리 제사장 시대여고 너무 흡사해져 가고 있다 그 말. 그래서 그래. 조심하십시오. 내 말을 왜? 저 자식이 뭐여? 다 제사장이고 저만 선지자라는 거 뭐여?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조판부터 내가 얘기를 했어. 나도 제사장이여. 그래서 지금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여.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 와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고 수준이 맞아야 돼. 뭐가 맞아야 돼? 수준이. 수준이 맞아야 돼. 수준이. 이 수준이 뭐냐? 거룩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깨끗해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다 더러우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아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제 백성은 타락해 가는데 타락의 선봉의 선계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타락의 선봉의 선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백성의 죄 갖다 용서받으려 말고 자기 죄 갖고 용서를 받아야 되니 이것을 어떻게 할고 하다가 드디어 선지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가 나왔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엄마 한나가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기도에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것이 성전에서 잡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서 자고? 집에서 자고. 선지자는 어디서 자고? 에? 성전에서 자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또 오해받고 요것도 먹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교회를 어디 정할지 잘 모르면 교회에서 주무시는 목사님 교회를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요것도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조금은 일리가 있잖아. 예, 제사장은 다 어디서 자고? 집에서 자고. 선지자는 어디서 자고? 야, 이 사람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알아요. 근데 어쨌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라도 맞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잡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엘리 제사장 있다면 내가 가서 꼭 얘기해 주고 싶어.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 그 어린 것은 성전에 재우고 당신은 집에서 자지 말고 같이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런데 집에서 자거나 성전에서 자거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사랑하니까 가정 중심으로 사는데 문제는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가정 중심으로 산다 이거예요. 뭔 중심으로 안 살고. 그래서 교회는 풍금이 있는데 지 집구석에는 피아노 갖다 놓고 교회는 곰팡 냄새 나는데 지 집에는 향기 난 게 해놓고 그거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식이 없다면 네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냐고 내가 묻고 싶고 두 번째 내가 그래서 목사님 아예 향기 나는 교회를 옮겼습니다. 너는 더 나쁜 놈이여 이놈아. 그러니까 내 집보다 좋은 교회로 다 가니까 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되는 그 좋은 조건이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면에 주님을 위한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거지. 왜 고개 끄덕끄덕 안 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를 위해서 짓는 부담이 싫은 거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를 위해서 짓는 부담이 은혜로 왔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주를 위해서 짓는 부담이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부흥되고 주를 위하여 짓는 부담이 싫어질 때 부흥되는 교회가 천주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주교인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가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거는 그건 기본이야. 예. 그런데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안 끊어도 되는 교회를 갔는데 그게 성당이래. 틀렸어 내 말이? 내 말이 틀렸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아. 왜냐하면 그 제사는 진정한 성경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지내야 되는데 추도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기 믿음이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제사 지내도 되는 교회를 가. 그게 천주교야. 나는 개척교회를 갔다, 큰 교회를 갔다, 성당을 갔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건 현상이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게 본질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 큰 교회도 부담 싫어. 그러니까 거시기로 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아까 내가 11조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11조지만 천주교인이 느끼는 11조하고 교인이 느끼는 11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느끼는 11조하고는 다릅니다. 교인이 느끼는 11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자가 느끼는 11조는 당연합니다. 천주교인이 느끼는 11조는 교회 안 나갑니다. 아니 신부님한테 신부님 성경대로 11조 하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천주교인 다 떨어집니다. 똑같은 11조인데 개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11조가 다른 게 아니라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졌다 그 말이요. 내가 정말 생긴 건 부실해도 말은 잘하네 진짜 내가. 요지는 뭐냐? 제자가 교인 되더니 교인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더래. 왜? 별것도 아닌 말씀이 엄청 어려워졌어 이제. 왜? 내 믿음이 떨어져서. 당연해야 할 말씀이 너무 부담됐어. 왜?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 거룩의 수준이 없어요. 하나 이거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봅니다.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 찾으라.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 찾으라.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 찾으라. 가만 있어봐라. 사무엘아. 예? 누가 너를 자꾸 부르더냐? 네. 이제 부르거들랑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얘기해라.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되어질 형편을 다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망하며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죽으며 나라가 어떻게 망하며 다 얘기해 줍니다. 나는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딱할 수가 없더라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사장도 많건만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말도 안 통하는 어린 사무엘하고 얘기해보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라고. 내 식으로 시건방진 소리로 너무 교만이 가득 찬 소리로 나라도 그때 있었으면
바로 그때 있었으면 주님이 경동아 그랬을까?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누군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핵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사라져가는 것이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할 사람. 이런 걸 보고도 듣고도 가슴이 메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나쁜 것들아? 나이 든 것들은 다 뭐하고 철 든 것들은 다 뭐해서 철도 안 든 그 어린 것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말기도 야, 봐봐요 사무엘아 내 말씀 이래야 돼요 사무엘아 에이? 말기도 못 알아듣는 것하고 얘기해보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지 않습니까?